2023년 12월 30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저출산의 인구 절벽 현상은 맨발 걷기를 통한 젊은 이들의 난임 부림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그 답이다. 2. 2022년 5월 3일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편지에서 현재의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의 해소책이 아래의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즉, 2021년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초로 신생아 출산수 27만 2,400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5,100명에 못 미치는 인구 순감소의 심각한 데드크로스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와 당장 연간 약 23만 명에 달하는 난임 인구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난임 노마드가 되어 유명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이들 중 절반만 출산에 성공해도 한해 출생아 수가 42.2%가 늘어나게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 23만 명의 난임 노마드 들에게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신에 성공하고 또 잉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자연스럽게 당장의 인구 절벽의 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근원적인 생리적 난임의 원인과 사회 경제적 출산 회피 현상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장구한 시간이 소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면 이들 난임 부부들을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게 한다면 그 효과는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잉태와 출산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이에 우선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여 최근 잉태와 출산에 성공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회원님들 중 이정행님 부부가 45세의 동갑 나이로 임신 관련해서는 젊지 않으신 분들이 14살, 12살의 자녀에 이어 맨발 걷기로 물경 12년 만에 3년째 아기의 잉태에 성공했고 지난 3월 건강하게 출산하였다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어느 날 선물처럼 다가온 잉태의 축복이고 그것은 또한 가장 바람직한 자연적인 임신이라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 정행님 증언의 유튜브 영상 아래에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둘째는 또 다른 우리의 회원들인 44세 동갑의 정상연님 부부가 오랜 시간 아이가 서지를 않아 시험관 아기를 통한 출산 시도에 네 번이나 실패한 끝에 부부가 같이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다섯 번째의 시험관 아기의 잉태에 마침내 성공하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동부부 역시 지난 3월에 건강하게 출산하였다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의 중요성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위상년님 증언의 유튜브 영상 아래에 참고로 올립니다. 셋째는 미국에 있는 40세, 38세의 한 젊은 부부가 결혼 4년 동안 잉태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맨발로 걷고 접지할 것을 권하였고 실제 둘다 잠자리에서도 접지할 수 있도록 권하였던 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임신 3개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온바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와 접지를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에 잉태의 기쁜 선물이 축복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한 사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넷째는 며칠 전 아침 편지에서도 썼듯이 캐나다의 한 접지 관련 블로그는
땅과 접지 않은 것은 임신 기간 동안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접지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정기적으로 접지를 실행하는 여성은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의 척추지압 의사 러셀 휘이튼은 접지가 불임 산업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진료 과정에 접지를 생활화하기 시작한 환자들 중 접지 후한달 만에 임신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바 그들 중 일부는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고 다른 일부 여성들은 아예 그동안 임신을 원했어도 전혀 임신을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음에서도 위세 부부의 기쁜 잉태 및 출산 사례들과 일치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세상의 당장의 맨발걷기와 접지를 통한 소중한 잉태 소식들과 출산 소식, 그리고 캐나다의 한 접지 블로거 및 미국의 관련 의사의 접지를 통한 임신 사례들은 도대체 어떠한 배경과 연유, 근거로 가능한 것일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현재의 우리나라 난임 부부들에게 주는 시사점들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한 점들을 다음 편지에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